15년식 말리부 DJ, 네, 센터에서 컴프레셔 교환으로 이제 진단받고 오셨네요. 펌프 비싸죠? 60몇만원?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뭐 펌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펌프가 안 붙네요. 일단 점검해가지고, 진짜 점검해가지고 펌프를 교환할지 아니면 펌프를 살릴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쉐보레 차들이 이런 경우가 좀 많죠. 옛날부터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가지고, 네, 한번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저렴하게 돼야 될 건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리 냉동홀도 교환하고 모든 시스템 자체가 정상일 때 뭘 조금씩 수리하셔야 되는데, 꼭 안 돼가지고 오시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한번 에어컨 가동시키놨는데 지금 영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기가 없습니다. 냉기가 가스를 주입했는데도 게이지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게이지가, 네, 펌프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완충했는데 가스가 없어서 완충했는데 그렇네요. 일단 아파트 처음에 일단 누설 테스트 합니다. 네, 가스 넣어도 펌프는 안 돌죠. 일단 펌프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또 누설이 있는지 없는지, 네, 조금 그거 진단이 조금 미스 날까 봐서 일단 누설을 먼저 하고, 네, 펌프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설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가스가 없어요. 일단 다시 누설 테스트합니다. 펌프를 교환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갖고 있는 부품을 하나 바꾸고요. 일단 누설 테스트 해가지고 에어컨 플러싱하고 에어컨 프로 주입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될 것 같아요. 일단 작업을 해봐야겠죠. 끝까지 누설되는 게 없어가지고 블루신 시동합니다. 냉동 오일 교환하고 AC 프로 주입하고, 플러싱 다 했고요. 가스 넣었거든요. 에어컨 잡고 갑니다. 그랬죠. 펌프 안 가는 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AC 프로 기능 향상제 하나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S프로 지금 기능 향상제 이거 넣으면 진짜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미리 한번 충전하십시오. 이 에어컨 잘 나온다고 그냥 마냥 사용하지 마시고요. 가스도 확인하시고 기능 향상제 넣으시고. 아까 BMW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K7도 그런데 같이 제약을 다 하고 있거든요. 한번 넣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우리 엔진을 달듯이 엔진오일도 교환해야 됩니다. 엔진오일 교환해야 되고 얘가 2배 이상 빠르게 온도를 낮춰주고 리프로 잡아주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나오니까 좋고 한번 넣어보세요. 특히 여름에 몸에서 열 많이 나시거나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 강추 아주 좋습니다. 역시 샤브르차 에어컨 잘 나옵니다. 아 춥습니다. 추워. 시원하 너무 시원하. 춥습니다. 추워. 아. 네, 이 말리부 사장님은 시스템 에어컨 하시는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에어컨이 작년에도 잘 나온 것 같는데 올해는 좀 잘 안 나온 것 같아서 사업소 들어갔는데 사업소에서 코프레셔 바꿔야 된다고 네, 진단받고 오셨네요. 그래서 펌프 안 좋으면 펌프 바꿔야겠죠. 단품이 따로 안 나오기 때문에 네, 펌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단품을 한 장 갖고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네, 단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품만 교환해 가지고 네, 일단 작업해 드렸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전화 와가지고 네.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 하시는 분인데 네. 아, 얘기했는데 아 컴프레셔 교환한다고 60만원 70만원 한 70만원 정도 예상하고 오셨는데 저희 샵에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수리해드렸습니다. 네,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이 사장님도 뭐, 에어컨에서 빡세 하신 분이지. 근데도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일단 이런 거는 원래는 정품은 교환해야 되는데 근데 그 정품이 잘 없죠. 쉐보레 차들이 비싸고 재생도 잘 안 됩니다. 쉐보레 차 이렇게 뭐 써도 크게 이상 없을 것 같아요. 뭐 압력 컨트롤 밸브 그 다음에 냉동오일 교환 냉동오일 필히 교환했고요. 냉동오일 그 다음에 H프로 그 다음에 저 뭐야 가스 완충 네 이렇게 됐습니다. 차 좀 사장님 다시 보시랄까. 사장님 다 보세요. 사장님 한번 타보세요. 사장님 뭐 에어컨 하신 분이니까 뭐. 네 사장님 한번 타보세요 사장님. 아 예. 냉기 한번 보세요. 어, 됐죠? 춥다 진짜. 됐죠? 이 정도 예, 예. 충분하죠? 예예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이고 예. 근데 좀 올여름 시원하게 타시기 예, 바랍니다. 예예 예. 고맙습니다. 네 끝.